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최고 징역 5년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흥분한 상태로 응급실을 누비며 누군가를 찾는 40대 남성. 한 의사를 발견하더니 다짜고짜 뒷덜미를 낚아채 거세게 흔들고 급기야 뺨까지 때립니다. 수액 주사를 맞던 아들의 손등이 부었는데도 봐주지 않고 다른 응급 환자를 진료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었던 이 남성이 받은 처벌은 고작 벌금 70만 원.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언제든지 뭐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빨리 진료해주지 않는다며 살해 위협을 한 남성 역시 벌금 100만 원. 잃어버린 시계를 내놓으라며 30분 넘게 욕설을 퍼부은 환자도 벌금 200만 원에 그쳤습니다.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겠다며 따로 법까지 만들었지만 대부분 벌금형 약식명령에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응급실에 있는 환자들이 생명이 건강하게 달린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앞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가해지는 것은 이분들을 인질로 잡고 살인 시도극을 벌이는 것과 같은. 정신적 충격에 병원을 그만두는 등 기피 현상까지 생기고 있지만 여전한 폭력. 응급실뿐만 아니라 병원 안에서 발생한 모든 의료진 폭력을 가중처벌하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법 따로 처벌 따로가 바뀌지 않는 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